윤치국 의원님 지배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방특별대응위원 관련 확실히 드리겠습니다. 행정안전부시 지방특별대응위원 대응위원 관한 기준이 보면 등급별로 정한 순이 나와 있습니다. 등급별 대응위원 중에서 각 등급 간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. 제서지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뭐 영역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성심껏 작성했고요. 그래서 지난번 그 부시장님께서 직접 PPT 발표를 했습니다. 했지만 그 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이제 받아서 좀 안타까운데, 사실 저희가 그 인구 소멸 대응기금을 이제 받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중에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단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않고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해도 약간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내년에는 등급을 좀 한등이라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올해 또 농협편도 일찍 저희가 확보했습니다. 이해충협과에서 좀 전년보다는 좀 일찍 시작하면은 내년에는 등급을 한등이라도 좀 높이지 않을까. 지금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64억을 받았는데 한등급만 높여도 85억이거든요. 그래서 16억 정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내년에는. 올해는 어쨌든 뭐 작년에도 2등급에서 똑같이 최하 등급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일단 뭐 내년에 조금 한등급이라도 높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지방 선별 대응 기금 사업별 대분의 변동이 좀 있더라고요. 이런 이유로 혹시 그 추후에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그 평가에 부정적인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? 어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사업별 대분 현황이 변경된 처리를 갖고의 감정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저 돌려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의 결심에 따라서 그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그쪽이랑은 영향이 없습니다. 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의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한 그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작년에 사실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2월이 돼서 좀 못한 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청년센터나 워크숍 같은 사업들이 장소 이전이 처음에 했던 데를 추진하다가 더 좋은 위치가 나와서 장소 이전하다 보니 조금 이게 진행이 늦어졌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올해 지나서 이제 설계가 끝나면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집행률이 올해같이 이렇게 좀 저조하고 그래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 최고 등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노력을 하시겠다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정말 높이 삽니다. 앞으로도 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좀 조금 더 기울이셔서 제천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하겠습니다. 윤치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